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하셨는데 네. 제발 이런 분들은 점집에 오지 마라. 네. 아 진짜 제일 짜증나는 사람 베스트 1은 그냥 앉아서 그래 궁금한 것도 없어 별로. 응? 근데 네가 용하다니까. 어? 맞아 맞는데도 아닌데요. 또 맞아 아닌데요. 죽이고 싶어 그냥. 나가면 사는 말 또 꼭 잘 맞췄네요. 어? 그리고 학생 20살 아 이런 애들 저 언제 돈 벌어요. 막연해 공부도 안 했어요. 저 언제 좋은 대학교 가요. 어? 아 기쁠 짓불도 공부도 안 하는 것이 어? 좋은 대학 가고 싶고 언제 좋은 사람 만나나 준비를 뭘 해서 나는 여기 와서 돈 10만 원 내는 것도 아깝단 말이야. 솔직한 얘기 어린애들이 지가 돈 벌어? 엄마가 돈 갖다 주는 거지? 또 하나 진짜 와 누가 봐도 와 진짜 못생겼어. 저 언제 진짜 취직까지 나 진짜 쟤 보면은 취직 못 갈 것 같은데 내 뭐 얼굴이 그렇다는 게 아니야. 진짜 어떻게 보면 싸가지가 없을 수도 있겠지. 그런 사람들이 꼭 좋은 남자를 원해. 자기 분수도 모르고. 그럼 그런 사람들 꼭 얘기해 주지. 너 그렇게 하면 시집 못 간다고. 그러면 또 승질을 내고 간단 말이야. 아 자기 거울이나 보고 좀 오지. 그리고 아 진짜 사업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단 말이야. 진짜로 그런 여기 와서 거의 99%가 본인은 사업하면 안 돼. 그런 사람들 꼭 사업을 해서 망해서 온단 말이야. 자기 언제 재기할 수 있냐고. 재기 못하지 당연히. 어떻게 재기를 해. 희망을 줘야죠. 아니지 하지 말아야지 그런 거를. 어? 그러면 또 입을 탁 벌려놓고 가요. 어? 그것도 나중에 또 쫓아온단 말이야. 차라리 그런 사람들은 어디 가서 직장생활해서 돈 200만원 벌든지 150만원 요즘 나가기만 하면 솔직한 얘기 돈 벌잖아. 안 벌진 않아. 근데 너무 편한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당 깔보지 말고 무당 간보지 말고 그러니까 뭔가 서로 소통이 돼야 된단 말이야. 근데 딱 들어오면 짜증나는 사람들 딱 그런 사람이야. 야 맞춰봐라. 나 좀 맞춰봐라. 응? 응? 그리고 또 가는 말 하는 말들이 그래. 응? 마치긴 하는데 내가 네 길을 꺾고 간다. 꺾었다. 그런 사람들 많거든. 제발 그런 사람들 돈 아까우니까 오지를 마. 알겠습니다.